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막 혼돈의 시간이 시작됐었잖아요. 아,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게 됐어요. 미스바. 아, 맞아요. 그리고 그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리아가 그 미스바를 되게 안정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이스마엘이 그 그다리아를 그냥 죽였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한안과 장교들이 암몬으로 끌려가던 백성을 다시 구출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이번 시간 기대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대돼요. 선생님 오셨다. 흥미진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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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열심히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복습 언제부터 우리가 복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네, 너무 재밌어요. 지난 시간이 굉장히 혼돈의 시간이었는데. 네, 혼돈의 시간이죠. 네. 근데 이게 참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혼돈이라는 게 슬픈데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잖아요. 네, 인간은 맞습니다. 질서를 혼돈으로 바꾸는 놀라운 그러니까 그것도 놀라운 거죠. 뭐. 네. 갖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참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게 사람이래요. 네. 단순한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인간의 재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재능. 네, 안타까운 재능이. 그 재능이 발현되는 것을 일러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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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게 질서를 혼돈으로 바꾸고 그렇죠. 단순하고 소박했던 것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인간의 죄입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게 기생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욕망이죠 결국은. 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특색은 뭘까요? 자기를 크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괜찮게 내보이고 싶은 마음들 이런 거.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 네. 언제나 나와 남을 비교하죠. 네. 그래서 이게 불행한 사람들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언제나 자기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세상은 정말 고수들이 많거든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욕망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누군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참 좋다. 와.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걸 기뻐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도 있잖아요. 난 그걸 살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때때로 부러워만 하진 않죠. 적대감을 노출하기도 합니다. 죄는 어떠어떠한 조건이 좋아서 그럴 거야. 죄는 뭐 때문에 그래. 라고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잘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가 잘된 걸 보거든 기뻐해 줄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을 좀 키웁시다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때 결국 뭐냐면 내 속에 주어져 있는 것도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사람이 섞여 살고 있는 곳에서는 혼돈이 있고 권력 다툼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지배 욕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예언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죠? 끝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상기시키면서 그 원래의 마음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일상의 흐름을 끊어야 하잖아요. 나의 시간을 원점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내 삶이 과연 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이클을 통해서 순환하는 그래서 다시 원점에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공부 그 자체를 통해서 내가 많이 안다? 여러분 많이 알기만 하면요. 뭐가 되냐면 교만해져요. 난 아는데 공인은 몰라? 저 친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보람은 제대로 알기 위해서고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알밀한 어떤 거냐면 정보는 적더라도 알차게 살아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업 예레미야 51강 예언자에게 길을 묻다.
오늘 말씀 한번 좀 볼까요? 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공부할 거거든요. 네. 우리 정훈 학생이 네? 4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주세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네, 지난주에 네.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요한안을 그다리아를 자리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지금 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여기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와서 네.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자, 죽을 구덩이에서 건져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들이 예언자에게 와요. 그리고 기브온에서 돌아온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네. 기도 부탁할 수 있잖아요. 예. 네. 여러분 많은 성도들도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목사의 기도가 특별히 더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 연세 드신 분이 제게 했던 말, 목사님 하나님하고 친하시죠? 이렇게 했던 말, 예. 그 말이 이제 늘 기억이 납니다. 친하시죠? 그러니 하나님께 제 부탁을 좀 드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들이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통하여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기도해야잖아요. 기도라고 네.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중보기도도 있지만은 내가 스스로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잡혀온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할 때 그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예.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네. 당신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인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이 느낌이 딱 이제 이렇게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부끄러웠던 기억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경외한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사랑한다는 말은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뜻하는 단어가 뭐가 있죠? 믿음을 뜻할 때 우리들이 믿음은 신뢰라고 하잖아요. 아, 네. 신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죠? 서로 친밀한 관계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죠? 네, 네. 이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정이든지 사랑이든지 나 밖에 있는 타자 그러니까
사자에게 나를 맡겨도 괜찮을 때 신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내가 당신을 신뢰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내 지갑도 맡길 수 있고 다른 것도 맡길 수 있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신뢰예요. 타자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은 우정이 있단 말이고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어야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친밀해야 돼.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된 일입니다. 왜 모순되냐면 하나님은 따지고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손녀가 어느 날 이제 그 우리 교회 달력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는 성구를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 하는 이 말이 이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에게는 무슨 말인지 잘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삼켜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 그러더니 씩 웃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뱃속에 삼켜졌는데 그 뱃속에 저렇게 예쁜 불빛도 있고 이렇게 잘 차려진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식탁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에게 삼켜진 상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흡수 통일되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손녀를 통해서 새로운 통찰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아, 우리가 삼켜져야 하는구나 제대로.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친밀함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친밀함만 있고 경외심이 없다면 방자해지기 쉽죠. 그러나 친밀함이 없는 경외심은 소원함을 만들게 돼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외심도 부족하고 친밀함도 부족하고 이런 속에 지금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고 한다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결단이죠. 네. 그렇죠? 여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마땅당자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마땅당자.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던 걸 기억합니다. 요즘에 교육이라고 하는 게 당의 교육을 안 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가르쳐요. 아이들에게. 가족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보상을 자꾸만 해주는 게 습관이 됐다. 그래서 당의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이 그 당이라고 하는 글자 여기까지 똑같은데 조개 패자가 들어가면 상이 되거든요. 아. 당과 상.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상으로,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 주세요,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행해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대로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미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얘기했는데 네.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전환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 그렇죠?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친밀함으로 지금 초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그 아주 그 내민한 변화 여기에 좀 눈길을 주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얼마나 다이내믹한지 느낄 수 있는데 네. 당신의 하나님께 얘기해 주세요. 너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가감 없이 전하겠다라고 말함으로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 너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다. 그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또다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언자를 통해 전해진 말씀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와가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뒤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니. 바뀌었죠? 네.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마침내 소원하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을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연상시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잖아요. 네.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언약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계약의 기본은 이익입니다. 당사자들이 이익이 있어야 계약이 일어나요. 네. 땅을 사고 팔 때도 땅의 주인과 사려는 사람의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죠. 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누군가를 사랑의 관계가 되면 내가 공의 씨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네. 그럼 공의 씨가 나한테 얼만큼 보답해줘야 내가 되갚지를 않아요. 사랑은 아, 그렇지 않아요. 네. 주고 싶어요. 그냥. 이게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런 언약이 맺혀졌어요. 이익을 초월한 관계인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네. 관계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계약과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 이때 말했어요. 시내산 언약이 체결될 때 했던 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자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 얘기가 여기에 똑같이 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나훈 씨 7절부터 12절이요. 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12절까지 봤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10일 후에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즉각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열흘이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아름다움은 뭐냐,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야 생각하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잘 아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백성들에게 즉각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시절에 저희 은사님은 한 분, 은사님 가운데 한 분은 언제나 선생님 어떠어떠한 모임에서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수락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그분이 깨달음을 주시면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해보고 그분이 깨달음을 주시면은 전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번도 안 하신 적은 없어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태도였습니다. 목사니까 언제든지 말씀 전해달라고 얘기하면 해야지 이럴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은 언제나 여쭤보고.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전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 선생님도 내가 그 성서를 가르치는 교수니까 내가 언제든지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이런 태도가 아니고, 항상 말씀을 듣고 주께서 내게 주신 영감을 따라 말해야 한다는 사실에 철저하신 거예요.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그 선생님이 여전히 똑같으신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그 존경스러운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열흘 후 말씀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0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 의미가 있는 날이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네. 그것을 욤키푸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네. 욤키푸르라고 해서 놀람의 날이에요, 그날은. 근데 이 욤키푸르는 언제냐면, 새해가 로샤 하샤나라고 하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새해입니다. 그냥 일곱째 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해가 그렇게 오거든요. 이게 일곱째 달 첫째 날이 로샤 하샤나라고 해서 신년이에요. 근데 신년이니까 우와, 우리 새로운 해가 와서 샴페인 터뜨리고 3, 2, 1, 0 꽝 하고, 와 이제 신난다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시간을 돌아보는 날이에요. 열흘째 되는 날까지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또 성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속죄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대속죄일이 열흘날, 일곱째 달 열흘날 시행되는 까닭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게 하나 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너무나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그걸 보고 속상해 하시고 모세에게, 야, 네 백성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모세가 보니까 화가 나서 뭘 했어요? 깨뜨려서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 백성들 앞에 중보기도를 올렸죠. 이 백성 긍휼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네. 바로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열흘, 10일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히브리인들은 콜 니드레를 불러요. 노래인데 콜 니드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서약들, 하나님과 맺어졌던 모든 서약과 언약들을 상기해야 돼요. 이게. 네. 그런데 여러분, 콜 니드레 그러니까 어디 들어본 것 같긴 하죠. 왜냐하면 막스 브루크의 음악으로 유명한 콜 니드라이. 콜 니드라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예. 이게 신의 날이라고 하는 뜻인데 굉장히 장엄한 곡이죠. 그거 듣고 있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아래 있다고 하는 거,
때때로 두렵기도 하고 정말 그 나의 죄에 대한 비애가 느껴지고 이제 그런 곡이거든요. 막스 브루흐의 콜니드라이 데이스 오브 오라고 얘기하는 이 대속죄 이래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돌아보는 날인데 바로 그 10일 후 딱 그날을 말한다기보다는 그걸 연상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난을 비롯한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자, 지금은 비록 이 땅이 전쟁의 땅이고 혼돈의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희가 여기에 정착하기로 마음먹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뜻을 돌이키는 분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이 말을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데가 어디냐? 요나서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백성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다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하자 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걸 그만두죠. 요나가 화를 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 자비로우셔서 뜻을 돌이키는 분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제대로 한 거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정한 걸 초지일관 밀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태도에 따라서 당신의 행로를 바꾸시기도 하는 분이란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게 예언자들 보내신 까닭은 뭐죠? 지금 그들이 벼랑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길로 가면 벼랑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시는 것은 벼랑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했던 심판을 멈추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에서 넘어진 사람은 길을 딛고 일어서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땅바닥에 넘어지면 길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상처를 입은 땅이긴 하지만은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는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는 폭포처럼 쏟아지는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백성들이 원하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백성들이 원하던 응답은 뭐예요? 그래, 너희들이 곤경 알겠다. 여기 정떨어졌지? 애굽으로 가. 그럼 좋겠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전혀 다른 응답이 나온 겁니다. 11절과 12절을 계속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얘기. 자, 여기 짤막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격려의 말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건지겠다.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겠다. 본향으로 돌려보낼 거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기어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아까 언약 얘기했었죠? 네. 언약. 이게 때때로 살다 보면 어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묻혀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딘가에 스며들잖아요. 네. 그 바위 속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딘가에 솟구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 언약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이 구름이 잔뜩 낀 하늘 보면은 구름 낀 하늘만 여기에서 바라보면서 이제 살다 보면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네. 여기 아, 푸른 하늘 보고 싶어. 푸른 하늘 보고 싶어. 근데 어느 날 구름이 여기 조금 걷히면서 햇빛이 찬란하게 내리쬐요. 이 볕을 뭐라고 하냐면 이 햇빛을 볕뉘라고 하거든요. 볕뉘란 말인데 네. 여러분 그 볕뉘가 이렇게 내려진 걸 보면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네. 아름답고. 뭘 느끼게 되냐면 여기 구름이 이렇게 껴있지만은 저 너머에는 푸른 하늘이 있고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얘가 일깨워주잖아요. 네.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구름이. 네. 우리 인생의 염려와 여러 가지 일들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러나 예언자가 상기시키는 건 뭐냐면은 마치 변리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는 법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 이루하씨 읽어주세요. 17절까지. 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에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네, 여기 보면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은 그 땅을 미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건 전쟁을 상기시키는 거죠. 나팔 소리는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애굽 땅 그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나 대한동경이라는 게 있어서 내 거는 형편없어 보이고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좋아 보인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제 전임자인 목사님 들려주셨는데 그분 어법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미스터 김이 어느 날 콩밭을 메고 있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이렇게 아주 그 속상해서 내 운명이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호랑이를 타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미를 탁 땅에 집어던지면서 제 얘기를 할 네. 어떤 녀석은 호랑이 타고 노는데 네. 난 이게 뭐라 그랬는데 자초지종은 뭐냐면 나무하러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호랑이가 밑에 있는 걸 보고 버티고 버티다 떨어져서 호랑이 등에 탁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지면 호랑이한테 죽을 거 어떻게 죽어라고 갈기를 붙잡고 있는 건데 네. 여기 호미질하고 있던 사람이 볼 때는 호랑이 타고 노는 것처럼 보였다. 인간이 꼭 그렇습니다. 네. 남이 하는 건 다 좋아 보이고 내 건 좀 힘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쟁의 땅이기 때문에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먹을 것 떨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거기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낭만주의일 뿐이야 정치적 신앙적 낭만주의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가 살기로 고집을 부리면 너희가 정말로 피하고 싶어하는 칼과 기근과 염병이 따라가 너희를 죽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재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가 계속 거기를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에게 좋아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냥
부러워만 하지 말고 네. 사정 알지도 못하고 호미치 보던지지 말라 그래요. 제기를 알고 네, 그러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제법 괜찮은 삶인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하는데 네. 우리 그 다음 볼까요? 18절부터 22절입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 무서운 말씀이 네. 여기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노와 분을 쏟아 부은 것처럼은 부은 것처럼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갔던 너희들이 오히려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로 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래서 너희는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희가 이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재차 거듭 당부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는 게 살 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숨김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해야만 할 일 일러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네. 예레미야도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가감없이 얘기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답정너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온 씨가 나한테 제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온 씨 편 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온 씨가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그럼 나도 나온 씨 편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걸 하면서 내 편 들어주세요. 그럼 거절해야 합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서 추인해 주기를 바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당시의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도 똑같아.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자의적 신앙 그래요. 자의적 신앙. 나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로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Do it yourself.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돼가지고 Do it yourself religion이에요. 자의적 신앙이야. 그냥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결정하고 예.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야. 하나님 도장 찍어주세요. 예.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도 예. 그 말 안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속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내리는 벌이 무엇입니까? 살려고 찾아간 그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까닭이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추인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뜻 모를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자의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어떤 얘기냐면 뒤에 이어진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기 위해 각종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 거라고 나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나님 좋으시죠?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아니래요. 예언자가 하고 있는 두려운 얘기 있잖아요.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의 향기 역겹다. 너희들의 음악 소리 듣기도 싫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오고 있지만은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번대한 종교 행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에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누가 성전 문 닫아 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42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백성들의 뜻이 어긋나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게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살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과 맞지 않아. 그때 언제 그랬냐 싶게 하나님 뜻 물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거 우리의 버릇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그 나보다 좀 더 잘 나가는 사람 이런 거 보면 부럽잖아요. 부럽고 좀 비교하게 되고 내가 작아지고 이러는데, 오늘 그냥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아들 이 언약의 관계의 삶을 살면, 나답게 살면 그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오늘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거를 더 좀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좀 즐겁게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 기대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남의 좋은 점 보면 칭찬해주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진짜 마지막에 너무 좋았어. 이런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크게. 정말 좋았어요. 호랑이 때문에 웃으신 것도 호랑이 때문에 복습도 오늘 너무 잘했고. 맞아요. 훈훈하게 마무리합시다. 흥미 목소리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